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비해 보건복지부가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복지부는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계획 등 연휴 기간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. 지난 6일 정부가 의대 정원 2,000명 증원을 결정한 뒤 의료계는 설 연휴 직후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복지부는 집단행동 금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